이거 사진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와, 인기가 센 애플 붙여주셨어. 이거 포카로 바로 써요. 사진 바로 찍어야 된다. 오케이, 이걸로 써주세요. 이걸로 써주세요. 이거, 이거다. 안 돼요. 이거 써주세요. 아티스트 보호해줘요.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지금 삼킬 것 같아. 뭐야? 아, 진짜 겁나 크다. 나 하프하우스 때 얘가 입이 왜 이렇게 커? 재형 입 많이 커졌네. 성장했네. 저 이거 마음에 드는 거 하트 해놨어요. 미투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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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맛있게 드세요. 다음에 또 봬요. 여러분 식사 꼭 해요. 굿. 내일 엠카에서 봐요. 안녕.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진짜 NF 좋아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하려고요. 팬들이 아무래도 아티스트 따라가다 보니까 다 각자 개성이 다르거든요. 저런 성격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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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F입니다. 박성훈이! 박종성이! 희승아! 나 너 좋아한다. 좋아노야. 심지훈! 아, 이거 아닌데 잠깐만. 희승! 아니 근데 나 솔직히 그거는 궁금해. 가고 나서 어디 이 어떻게 할지. 각자 막 데이터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. 저 사실 엔진분들이 어떤 시점일까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돼보니까 좀 더 엔진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.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? 저 아무 관심 없는데 저 할머니 형. 아 근데 이 버스에 우리 NF 팬 엔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저 학생 뭔가 NF는 알고 있을 것 같아. 학생! NF는 잠깐 얼굴 좀 보고 가. 뒤돌아! 뒤에 NF이야 지금. NF이라고 알아? 휴대폰만 보고 있네. 저게 문제야. 같은 버스에 막 갑자기 어? 누구야? 그 누구야? 응? 오! 오늘 엔진이 돼봤습니다. 엔진한테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는데 오늘은 제가 엔진이 됐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. 우리 그럼 예절샷 지금 빨리 찍을까? 아, 그 밥이 나와야 돼요. 나와야 돼요. 아, 밥? 근데 왜 예절샷이야? 이름이 왜 예절샷인가? 약간 밥 먹기 전에 엔진 예절샷이래? 네. 나 한번 찾아봐야 돼, 트위터에. 엔젤샷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던데. 말 되네. Enjoy your meal. 저 근데 단무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분도 좋아한대요. 근데 단무지가 단무지? 예. 네. 이거 무 맞아요. 무 맞긴 해요. 예! 서울에서 나가겠습니다. 보는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살면서 해볼 거라 생각을 못해봤지만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와 이거예요? 우와 뭐야?
뭐예요? 와 뭐야? 응? 뭐야? 헐 뭐야? 뭐야? 진짜로? 뭐야? 이거 진짜 엔진분들이 쓰신 거예요? 에이 거짓말. 언제 이걸 받으셨어요? 언제 저희 물로 어떻게 받았어요? 아닌가 봐. 그러니까 위원스에 써주신 거를 몇 개 가져와서 복사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. 뭔가 멘트가 약간 데뷔 초대 같은데. 그렇지 않아? 아이씨. 떠 있는 건 줄 알았구만. 머리 맞았어. 잘 찍어야지. 와 대박이다. 오 대박. 아, 사진 찍어야겠다. 오늘의 엔진 투어. 엔진이 알고 보니 원동력 투어였어요. 너희들이 우리 엔진이야. 뭔가 오더라고요. 동료 추억이야. 이거 동료입니다. 최근 최근에도. 그니까. 어, 야 이거 봐봐. 와 근데 진짜 어릴 때다. 돔. 이거는 작년이다. 와 서울콘. 이것도 서울콘이다. 와 근데 이승이 형 파란 머리 잘 어울린다. 와 재희 형 이때 잘생겼는데? 뭐지? 이때? 응. 어 눈이 되게 총총하네. 그러니까 눈이 살아있어. 눈이 생기게 해서 그냥 집어봐요. 정원이 귀여워. 아니 이때 왜 이렇게 진짜 애기 같지? 아 뭐야. 오, 야야야 이거야 이거 고수 고수 어떻게 하는 거야? 어, 뭐야 뭐야 뭐야? 나 겁나 잘 아는데? 형 이거 아! 찾아 한번 찾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. 물길 딱 치면은 굴러가는 대로 가. 오! 미쳤다 미쳤다 지금 미쳤어.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. 지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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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속. 야 안에 그게 더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. 안에 컴팩트 있어가지고. 오오오 표정이 너무 해맑아요. 잘해. 와, 진짜? 선우 형 울었대요. 울었어? 울었어? 봐봐. 아, 봐봐, 야! 안 울었네. 여기서 저를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. 아, 이해해요. 왜 이해를 못해요? 나도, 나도 나을 뻔했어. 일단 처음 편지를 보니까 너무 같이 감동받았고 엔진이 사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지도 몰랐는데 직접 막 선우야에게 막 불러주고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딱 엔진분들의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뭔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느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엔진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3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큰 사랑과 노력을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또 한 번 더 깜짝스럽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놀랐어요.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 여러분.